진짜 사극을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. 근데 그만큼 많이 기다리신 것도 있어서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오히려 사극을 하다가 현대물이라서 힘든 것보다는요. 뭐 힘들었던 건 초반에는 막 사극을 꽤 하다 보니까 막 발성이 볼륨이 너무 커지고 막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화하는 느낌보다 조금 이게 진짜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볼륨이나 어떤 말투가 돼야 될 것도 그런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약간 좀 쪼가 바꾼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초반에 막 슛 들어갔을 때는 처음 스타트했을 때 조금 어색하게 했는데요. 근데 그거는 뭐 아무래도 저도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고 잘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. 무엇보다 어려운 것보다는 편한 거? 아니에요. 조금 행복한 거는 사극을 찍을 때는 전폭발도 뛰어다니면서 산과 들, 현대물이 걸리지 않는 그 어떤 곳까지 매일 뛰어다니다가 도심에서 촬영을 하니까 너무 살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하고 특히 여름에 찍고 있는데 정말 에어컨도 잘 돌아가는 이런 도심에서 촬영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. 특히나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사극을 찍으면서 막 좀 외진 곳으로 많이 돌아다니다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현대물 하면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렇게 프로파일러로서 이제 진화까지는 안 했어요. 아직 이제 막 이 팀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수색 요원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프로파일러로서 거듭나는데 저도 사실 이번 현대물 하면서 그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그 심리전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수사의 방향을 계속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서 거듭나는 제 모습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.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재밌고 촬영 일정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네.